오케이, okay. This is your boy 안태근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나는 아직 양치 안 했어. 나 아직 양치 안 했는데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어부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? 네, 나라는 주어가 필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뭔가를 안 했어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? 그죠? 자, 그러니까 don't 말고 과거로 didn't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 정도 해주시면 좋겠네요.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죠? 양치를 안 했다는 거고요. 아직까지도 안 했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붙으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이제 이걸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죠. 일단 주어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I 라고 하면 되고요. 안 했어 라고 하니까 과거로 don't의 과거 didn't 넣어주시면 되죠.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죠? 치카치카 안 했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치카치카 양치하는 거를 brush라는 동사로 쓰게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brush라고 하면은 뭐 솔질하다, 빗질하다 정도로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요. 이렇게 빗질하듯이 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느낌이니까 역시 brush라는 동사를 써서 그 양치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brush라는 동사가 오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뭘 brush했느냐를 써줘야 되겠죠. 그래서 my teeth라고 합니다. 자, 이때 이빨 하나만 닦는 게 아니니까 tooth가 아니라 teeth, 과거형으로 teeth 쓴 거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이라는 말로 yet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I didn't brush my teeth yet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. 자,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I didn't brush my teeth yet. Brush my teeth yet. I didn't brush my teeth yet. I didn't brush my teeth yet. 네, 잘하셨습니다. I didn't brush my teeth yet. 나 아직 양치 안 했어 라는 말이 되는군요. 자, 이번에는 나 아직 세수 안 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. 난 아직 세수 안 했어. 자, 이때는 일단 주어까지는 쉽잖아요. 그죠? I,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didn't까지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, 아, 세수하다는 어떻게 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우리가 손을 씻든 발을 씻든 얼굴을 씻든 전부 다 wash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didn't wash라고 해주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뭘 안 씻었냐? 얼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my face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I didn't wash my face ye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. I didn't wash my face yet. I didn't wash my face yet. 나는 아직 내 얼굴을 씻지 않았어. 나 아직 세수 안 했어 라는 말이 되는군요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I didn't wash my face yet. I didn't wash my face yet. 네, 잘하셨습니다. 자, 방금 배운 문장들 한번 우리 암기하러 가실까요? 노래와 함께. 자, 들어보시죠. Check it out. 영화 시간 늦겠어. 빨리. 나 양치질 아직 안 했어. 그냥 껌 씹어. I didn't brush my teeth, brush my teeth, brush my teeth, brush my teeth. Yet. I didn't brush my tee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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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t. I didn't wash my face, wash my face, wash my face, wash my face. Yet. I didn't wash my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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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t.